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충돌하기 전과 그 다음에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는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B의 두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를 EM으로 하고 B를 M으로 놓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충돌 전이 이거죠. B가 이렇게 쭉잘 가고 있었고 A도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우선 속도 한번 구해 보세요. 이게 위치니까. B는요, 2초 동안에 3에서 4로 갔어요. 1 갔어요. 그래서 B의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0.5로 볼수 있는 거고, A는요, 2초 동안에 0에서 4까지 갔기 때문에 2입니다. A가 빨라야 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충돌했잖아요. 그럼 B보다는 A가 빨리 가가지고 들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A가 오고 있는데 B가 더 빨리 간다고? 이건 충돌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의 형태를 보니까, 나머지 2초 동안에, 2에서 4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인 속도가 둘이 같이 어떻게 되냐면, 7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가 됐냐면, 3이 늘어났죠. 2초 동안에. 그래서 속도가 이제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A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A의 운동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2m짜리죠. EM짜리가 처음에 얼마큼 운동했냐면, 속도가 얘가 2만큼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속도가 2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돌을 했죠. 충돌했더니 질량은 변함없지만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1.5가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B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M짜리였는데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냐면 0.5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쵸? 1만큼 변했는데 2초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충돌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들이받치고 난 다음부터 얘는 1.5로 속도가 점프를 했죠. M짜리가 1.5로 달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충격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운동 얼만큼 했냐면 4M만큼 하다가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냐면 3M만큼 했어요. M이 빠졌죠? 그래서 M만큼을, 마이너스 M만큼을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쭉 가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에 B가 막으면서 마이너스 M만큼의 운동량을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충격받은 만큼 얘한테도 충격을 줬겠죠? 한번 만나 한번. 그래서 플러스 M만큼 줬다는 얘기인데, 증명 한번 해보죠. 얘 운동 얼만큼 했냐면 0.5M만큼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 운동 보니까 1.5M이에요. 얼마가 추가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플러스 M만큼 추가된 거 보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8배라고 했는데, A는 4M이고요. B는 0.5M이니까 8배 맞죠?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만 물어봤어요. B가 얘 2배라고 그랬는데, B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A는 2에서 1.5가 됐죠. 그래서 0.5가 감소된 거고, 지금 B는 0.5에서 1.5가 됐으니까 1만큼 증가된 거죠. 플러스 1.0만큼, 1만큼 증가됐다.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래서 B가 A의 두 배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급 보게 되면,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데, 둘다 얼만큼? 그렇죠. M만큼씩 서로 충격을, A는 이제 방해받는 방향으로, 뺏어가는 방향으로, B는 뒤에서 들이받치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또 추가되는 방향으로 서로 충격을 주고받았다. 이건 M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는 내용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